자, 지금 보시고 계시는 것이 우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설, 그러니까 뭐소 관절과 비슷하다 해서 나와 있는 우설인데, 이것이 관절이라든가 이 약초를 이용해서 먹는 분들이 관절이 좀 불편하신 분들, 그래서 이것을 술을 담근다든가 말려서 끓여 먹고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감나무 밑에 있는 그이 우슬 뿌리를 캐가지고 와서 지금 현재 다듬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사실 뭐 한약재는 어떤 분들은 함부로 먹으면 안 된다고들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것을 많이 먹을 것이 아니라 소량으로 어느 정도 이걸 말려서 기운을 내면 물을 끓여서 먹게 되면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우수를 다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정리를 하고 뿌리 부분에 있는 것들을 싹 털어내고 나서 싹 깨끗하게 씻어서 말려서 나중에 차로 드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우수이라는 것, 이것을 구해서 이렇게 다듬어서 말려서 차로 아니면 술을 담가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담아서 말리에 자궁이 좋다도 깨끗하게 씻습니다. 지금 보면 사이사이에 때가 끼는 것 같아서 별로 깨끗하게 문질러서 닦습니다. 최종적으로 지금 씻고 한번 더 튀김거리를 털고 내기 위해서 한번 더 털고 다시 한번 더 최종적으로 씻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 번째 씻었는데도 약간 그래도 뿌리 사이에 있는 건물들이 지금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깨끗하게 씻는다고는 씻어도 완전히 깔끔하게 씻겨지지는 않네요. 한번 또 그 담가서 씻도록 하겠습니다. 조금씩 해서 물에서 헹궈버리면 깔끔하게 나와줘야 돼. 이 정도만 하면 이렇게 완전히 씻고는 이거를 햇빛에 말리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상당히 많습니다. 이게 옷을 그 관절이 좀안 좋다든가 하시는 분들에게 매우 유용한 약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넣어서 나중에 말려서 차로 끓여 먹든가 술을 담으면 되는데, 우리는 술보다도 차로 끓여서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햇빛에서 우슬이 마르고 있습니다. 사실 이거 말릴 때 햇볕이 아니라 그늘에서 말려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늘로 다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우슬을 그늘에서 말리기 위하여 꽃감타래 위에서 말리고 있습니다. 바로 옆부분에 꽃감과 함께 마르고 있습니다.